네, 이번 시간은 코타로 오쇼의 파이트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연습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처음에 인트로 보시면 12프렛, 5번 줄의 12프렛을 아래로 슬라이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오른손을 엄지로 사용해도 괜찮고, 이 검지, 1번 손가락으로 해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번 손가락으로 해놓고, 이제 자기의 왼손 어디까지 가시면 좋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노래가 이어지기 때문에 1번 손가락으로 12프렛을 잡고 슬라이드를 어디까지? 12에서 5까지만 내려가지고, 자, 자연스럽게 5번 줄부터 1번 줄까지를 뮤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셋, 넷, 원, 뿜 이런 식으로 식으로요. 자, 그러면 12분 12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0부터 인트로. 자, 바디 붙여주시고 엄지로 6번 줄만. 자, 왼손은 5, 4, 3, 1, 줄 5줄 뮤트 해주고요. 자, 지금 그러면은 뮤트한 1번 손가락을 자세히 보니까 5번 줄에 5프렛을 이미 가까이 와져 있죠. 여기서 치고 바로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을 당긴 다음에 5를 누르시면서, 자, 7을 해머링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XXX, O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의 첫 번째 두 번의 X는 코타시브 다운, 그 다음에 검지 업을 해주는 거예요. XX. 그 다음 세 번째 X는 엄지로 5번 줄을 X. 자, 왼손은 뮤트한 상태로 XX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 5. 4번 줄에 5프렛을 1번 손가락으로 당겨주는 거죠. 핫,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핫, 둘, 셋, 넷. 그럼 여기까지 합쳐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천천히. 자, 다시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X는 똑같이 코타시브 업. 그 다음에 57을 할때 엄지로 5를 친 다음에요. 7이 올때 왼손이 해머링. 그래서 첫 번째 박, 두 번째 박, 세 번째까지 합쳐보면 근데 네 번째 박에 XX, 5, 7은 똑같이 5 엄지로 쳐주고 6번에서 왼손이 해머리. 자, 그러면 한마디를 합쳐볼게요. 인트로에 처음에 슬라이드 끝내놓고 한마디를 다시요. 인트로. 네.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다면 두 번째 마디를 가볼게요. 자, 이제 6번 줄에 함을 또 넣어주는데, 왼손은 어디로 갈 거냐? 2, 3, 4, 5에 손을 맞춰서 다섯 줄을 또 뮤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손가락이 2번 프렛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다음에 오른손 검지가 5번 줄을 당겨주고, 왼손은 2를 누른 상태에서 4를, 0, 2, 4, 0, 2, 4 이렇게 되는 거죠. 해머링.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코타시브 한 다음에 숫자 3을 엄지로, 왼손은 2번 손가락을 눌러주고요. 코타시브 다운 업을 한 다음에 왼손 3 누르고 여기까지. 그러면은 두 번째 마디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코드랑 A 코드랑 G 코드가 나오는 건데요. 자, A 코드를 2 세 개로 누르는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로 AAA의 위치를 누르고 가능하시면 엄지 6번 뮤트까지. 그래서 얘네는 팜 스트로크. 동시에 여길 쳐주면서 스트로크까지. A 코드를 잡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속도를 위해서 한 손가락을 잡고 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000 G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A를 치고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6번 줄에 3번 프렛만 잡고 팜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마디를 다시 천천히 보면 0, 2, 4 해놓고 포타시브 업, 그 다음에 엄지 다운, 그 다음에 스트로크 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더 천천히. 자, 그럼 첫 번째 마디랑 두 번째 마디를 다시 한번 이어볼게요. 자, 시작이 슬라이드 가서 5프렛까지 도달한 상태로 뮤트 한 다음에 그다음 이어보면 요거를 두 번 연속해주면 인트로가 끝나요. 세 번째 마디도 요걸 총 두 번 해주면 코타로 오시오의 파이트의 인트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마디를 아주 천천히 해볼게요. 슬라이드 여기까지. 자, 이제 네 마디를 아주 천천히 해볼게요. 슬라이드 여기까지. 자, 이제 A 파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니까 처음에 3, 3 그리고 0이 나와요. 자, 0은 6번 줄 0, 그리고 3, 3은 2번과 3번 손가락으로 잡아주고요. 동시에 세 줄을 쳐줍니다. 그 다음에 왼손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풀링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제 동시에 쳐주고 풀링, 그 다음 밑에 1, 2번 줄을 한 번 더 쳐주시면 돼요. 천천히 동시에 치고 풀링, 오른손이 1, 2번 줄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엄지로 6번 줄에 0을 치는데 그냥 치지 마시고 팜을 넣으면서 칠게요. 그 다음에 왼손에 2번 손가락을 사용할 거예요. 2번 손가락으로 저는 해머링을 넣습니다. 여기서 3에 0, 3 요 부분 이렇게. 자, 그러면 0, 3까지 갔죠. 그 다음에 요 손가락만 쓸 거예요. 계속 2번 손가락. 이제 5에 가서 약간의 뭐 팜 스트로크도 좋고요, 아니면은 1번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약간 좀 딱밤 때리듯이 쳐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5, 5를 다운 업으로 쳐주세요. X에 5가 있을 때는 약간 팜 사운드를 넣어서 쳐주고 그냥 오는 업으로 다운 업. 자,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이 그대로 내려와서 3, 3을 치고요. 그 다음에 엄지로 3을 친 다음에 00, 0번을 오른손 손가락 두 개로. 자, 이 부분을 다시 해보면 마디 이제 둘둘둘둘 나오는데 요 손가락 그대로 쓴다 그랬죠? 2가 2프렛으로 내려오고 자, 3번 손가락이
4번, 3번, 2번 손가락 세 줄을 한 번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4, 3, 2, 세 개를 잡고 있고 2번이 6번의 E프렛을 잡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은 6, 4, 그 다음에 2, 3번 두 개를 동시에, 그래서 딴딴딴 한 다음에 왼손을 살짝 들어서 뮤트 상태 하고 여기까지 뮤트, 코타시브 업 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다시 눌러서 엄지가 빵. 그 다음에 이게 슬라이드로 살짝 올라가세요. 그러면 이제 7까지 도달을 해서 이번에는 2번 손가락이 6번과 4번까지를 다 잡는다고 생각하고 세 줄을 잡는다 생각하고 이제 3번 손가락은 2, 3번에 8, 8 얘네를 잡는다 생각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가보면 둘둘딱 눈뮤 여 아니고 둘둘딱 눈뮤 2를 친 다음에 슬라이드 올라가서 이제 두 마디를 합쳐볼게요. 천천히. 자, 한 번 더. 자, 이거를 총 두 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0에서 12가 나옵니다. 자, 이때는 엄지는 6번,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10프렛에 1, 2번 줄을 동시에 발에로 잡아주고요. 세 줄을 같이 친 다음에 저는 해머링을 사용합니다. 3번 손가락으로 12프렛에 1, 2번 줄을 박자가 따다 이렇게 따다.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아요. 같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7, 8, 7, 8, 8, 8을 하나 둘 얘네를 슬라이드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서 오른손은 스트로크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4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1, 2, 3, 4가 있으면 1, 2, 3, 4 1과 4에만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1, 4 하고서 왼손이 바로 뮤트 상태 이어질 수 있도록 1, 4, 1, 2, 3, 4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부분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파트 B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코드를 잡아 볼게요. 자, 6번 줄에 3번 프렛을 2번 손가락, 2번 줄에 3번 프렛을 3번 손가락, 1번 줄에 3번 프렛을 4번 손가락.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치셔도 되는데 라스게아도를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이제 손가락이 새끼손가락 빼고 나머지 손가락 엄지 빼고 세 개를 엄지 이렇게 걸어서 네, 약지부터 하나, 둘, 셋, 세 방을 따다닥, 따다닥. 그냥 치면 이런 느낌인데 얘는 느낌 사운드가 조금 그냥 치면 그렇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얘를 넣으면서 자, 그 다음에 코타시보를 빵, 그 다음에 엄지 업,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업에는 코드가 바뀝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빠지고 E프렛을 1번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렇게요. 총 네 마디를 지금 쳐봤어요. 다시 한번 라스게아도를 넣으면서 코타시브, 그 다음에 엄지역,
이제 천천히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손가락이 7, 9로 넘어와야 돼요. 자, 1번 손가락이 4번 줄에 7프렛, 3번 손가락이 3번 프렛에 9프렛,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엄지가 6번을 뮤트 해줄 수 있으시면 좋아요. 너무 힘들면 새끼손가락으로 9프렛을 잡아줘도 좋지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2번 손가락으로 6번을 살짝 뮤트해서 5줄이 수 있도록. 이건 이제 각자의 방법으로 엄지를 막으실 수 있는 부분을 6번을 엄지로 막고 안 되면 2번으로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놓고 7, 9 했다가 7, 8 그 다음에 7, 7, 다시 7, 8 이런 식으로 손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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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개가 바뀌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막아줬는데 안 막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곡의 분위기상 살짝 뮤트를 근 다음에 하모닉스 777을 사용합니다. 자, 파트 B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 3, 3 3개 잡아놓고 마스게 하다로 출발해서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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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3, 3, 3 3개 잡아놓고 마스게 하다로 출발해서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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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나나나 다운. 이런 식으로. 네. 다운업을 하실 때 코타시브와 업을 쓰셔도 되지만 저처럼 코타시브랑 검지 업을 쓰셔도 상관없고 그냥 얘를 그냥 스트로크 치듯이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나는 약간 코타시브의 사운드를 내면서 나 엄지의 사운드하고 이거하고는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자기의 귀에 맞는 사운드 아니면 편한 움직임을 선택해서 파트 B를 연습해 보시면 네, 개인적으로 저는 파트 C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자기의 왼손을 9, 10, 11, 12 프렛에 균형을 맞춰주세요. 1번 줄에 9, 10, 11, 12 손가락 4개를 놓고 자, 이제 10만 남깁니다. 2번 손가락. 자, 그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 엄지를 6번을 일단 쳐주세요. 띵. 자, 그 다음에 10은 뭐 1번 손가락도 좋고요. 2번 손가락도 좋아요. 편하신 걸로 둘 중에. 그래서 자, 엄지 치고 10에 1번을 쳐준 다음에 풀링을 해줘야 돼요. 내려서. 그래서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0이 끝났으면 이제 9를 코타시브를 쳐주면서 풀링. 그 다음 다시 12 치고 풀링. 10 치고 풀링. 그 다음에 9 치고 풀링. 그 다음 7에서 코타시브. 악보에 X 표시가 들어가 있는 곳은 코타시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타시브 치고 풀링. 다시 9 치고 풀링. 천천히.
자, 네 마디를 다 쳐봤는데요. 패턴은 똑같아요. 엄지 치고, 1번 치고, 풀림. 코타 치고, 풀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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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타 치고, 1번. 네 마디를 다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와 7에 코타시부가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9할 때 쳐주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연습해서 속도를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코드와 G 코드 그리고 B 플랫 코드가 나오는데 그냥 스트로크예요. 천천히. 자, A를 A 코드처럼 잡지 말고 어떻게 6번 맞고 AAA 세 개를 한 손가락으로 맞고 다운 다운 두 번 치셔도 상관없어요. 다운 다운. 그 다음에 G는 여기 하나만 잡고 다운 또 A 다운.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운 업 다운 뮤트를 착착. 마지막은 살짝 비브라토 6번 줄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 B플랫은 A 코드를 한 칸 더 가면 다시 또 A. 자, 한 번만 더 천천히 해볼게요. A, A, G,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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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 G, B, G, G, A, G, G, G. 네, 자, 천천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네, 이번에는 파트 D입니다. 파트 D는 별다른 게 없어요. 파트 A랑 똑같은데 마지막 부분만 빰빰 이렇게 쳤던 거를 한 다음에 0으로 그냥 그 대신 길게 끄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빠르게 뮤트를 걸어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D 파트 이제 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D 파트 이제 해볼게요. 이제 E 파트 한번 해볼게요. E 파트. 자, 하모닉스 파트인데요. 자, 1번 손가락을 12프렛. 5, 4, 3, 2, 1, 5줄을 하모닉스를 한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3번 손가락을 만약에 여기가 컷어웨이가 돼 있으신 분은 새끼손가락도 괜찮고 3번도 괜찮아요. 자, 우선 3번 손가락으로. 자, 첫 번째 손가락은 12프렛의 하모닉스를 만들어주고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 14프렛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로 쳐준 다음에 6번을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칠 때 1번 손가락이 10프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넷을 할 때는 엄지와 1번을 동시에 같이. 다시 둘 셋 넷.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번만 더 천천히, 더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요 이제 요렇게 끝났죠. 지금 1로. 자, 여기서 또 새끼손가락이 12 잡거나 3번으로 잡거나. 자, 이제는 1번 손가락이 9프렛에 하모닉스를 또 쓸 거예요. 소리는 뭐 잘 안 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얘도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넷 할 때는 손가락이 이렇게 1번이 9프렛으로 바뀌면서 6번이랑 동시에. 하나, 둘, 셋. 자, 요 엄지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손은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7프렛을 하모닉스 만들고 이제 9프렛이 새끼손가락. 자, 9에서 그 다음에 5 하모닉스 만들고 새끼가 7. 얘는 그냥 엄지만 치면 되겠네요. 자, 이 파트 하모닉스 파트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옮기고. 하나, 둘, 옮기고. 자, 여기까지 이제 성공했다면 또 똑같아요. 이제 5번과 4번 프렛을 하모닉스를 하시는 거예요. 빰빰 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5번과 4번 프렛을 하모닉스 하모닉스.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좀 특이한데요. 여기까지 똑같고 또 다운 업 엄지 그 다음에 7을 땡겨주고 다운 다운을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7에서 5를 오른손이 쳐주고 풀링. 그 다음에 붙인 다음에 약간 퍼커시브 느낌인 거죠. 퍼커시브 해주고 다시 7을 당겨주고 포타시브 업, 그 다음에 엄지 해머링, 그 다음에 포타시브 업 한 다음에 엄지 해머링, 그 다음에 풀링 비브라토까지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방금은 퍼커시브 스타일로도 한번 했고 포타시브 스타일로도 한 거예요. 다시 퍼커시브로 해보면 포타시브 스타일로. 본인이 편한 쪽의 연주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했던 부분을 두 마디 합쳐보면 그 다음 이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빠밤 요 자리를 그냥 0을 만든 다음에 10번 프렛, 1번 줄 10번 프렛과 12프렛을 10을 친 다음에 11을 해머링 해주세요. 근데 따다냐라 따랑 바로. 자, 박자 들어보시면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어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빵빵 요 자리인데 TH는 뭐냐면 태핑 하모닉스래요. 자세히 보니까 14프렛을
하모닉스를 해달래요. 14프렛을 그래서 오른손의 중지로 14프렛을 그냥 치면 이런 소리인데 여기를 쳐주면 좀 고음이 나죠? 그래서 왼손 코드를 바꿔주면서 14, 그 다음에 12.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이제 태핑 하모닉스 패턴이 나오는데요. 자, 오른손이 이제 4번 줄부터 4번 줄에 12프렛에 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왼손은 해머링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따라리라리라리. 자, 이런 식으로 오른손을 한번 치고 왼손에 말이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마지막엔 슬라이드를 하면서 12프렛을 빰.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네요. 방금 했던 하모닉스. 자, 이제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악보를 보시고 이제 내가 어느 줄을 하모닉스를 해야 되는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 하모닉스, 태핑 하모닉스 파트는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연주법인데 처음에 태핑 하모닉스 나오면 4번 줄부터 그냥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다음 이런 식으로 4번 줄 5번 줄 6번 줄 그다음 슬라이드 빠. 그다음 마지막 부분은 이제 얘도 역시나 이번에는 3번 줄부터 그 다음에 7을 누르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엔딩을 만들어요. 저거를 정확하게 암기해서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마지막 엔딩은 저는 3번 줄부터 하모닉스 3번 그러니까 3번 줄부터 하모닉스 하모닉스를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여기까지 끝내놓고 마지막에 7 누르면서 이런 식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이트 강좌를 마쳐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